네,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동안에 이런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혹시 내가 하겠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낙타와 사자를 대비하기 위해 니체는 낙타가 계속 질문하는 형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이제 드셨다고 했는데요. 예, 뭐, 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직접 뭘 해보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이게 가장 무거운 건지, 알 수가 없는 점. 자기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가지나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제일 무거운 거냐? 이게 제일 무거운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좋은 의견이시고요. 예. 이제 세 번째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죠. 그러나 형제들아, 말해라. 사자도 하지 못하는 그 무엇을 아이가 할수 있을까? 어째서 강타라는 사자가 아직 아이가 되어야만 할까? 네, 그 이유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강타라는 사자는 아직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건 못하지만 내가 하겠다. 뭘 하겠다는 몰라도 하겠다까지는 얘기했거든요. 너는 해야 해라는 걸 따르기만 하던 정신의 상태 또는 단계 또는 유형, 제가 이제 그런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상태, 유형, 뭐 이런 표현들을 제가 쓰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세 변신이 반드시 순차적인 어떤 극복의 과정? 그런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정신이 낙타 단계에 일단 이르렀다가 그게 극복돼서 사자 단계가 되고 또 극복돼서 아이 단계가 되는, 그게 이제, 그림이 잘, 마우스가 안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의 비약이라기보다는, 보통은 이게 섞여 있죠. 이게 좀 뭐랄까 후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변신했다고 해서 그 변신이 완결되었다라고까지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좀 느슨하게 봐서 상태 단계 유형으로 놓고 대신에 낙타에서 사자로 또 아이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요 단계나 유형의 어떤 높낮이 같은 게 등급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그냥 선형적으로, 그냥 이렇게 선형으로 일방적인 발전 경로를 따른다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제가 이런 표현들을 자꾸 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어째서 아직 아이가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뒤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주석을 보면 자라투스트라를 쓰던 시기에 이런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자라투스트라 쓰던 그 시기 맞죠? 우리 안에 있는 아이는 우리 안에 있는 사자도 제압해야 한다. 이런 구절이 있대요. 제가 찾은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주석들을 보다 보니까. 근데 아이가 사자를 제압해야 한다라는 말을 니체가 자기 노트에 남겼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게 과연 이 글을 읽는데 설사 이게 니체 자신의 글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이제 질문인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질문들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과연 이 자라투스트라를 읽을 때 외부 어떤 참조, 문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할까? 얼마나 더 정확히 말해서 도움이 될까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사자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유는 이런 거다라고 뒤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굳이 이 구절을 니체가 사실은 이제 노트에 적어놨다가 이 짜라투스트라를 출간할 때 제외한 구절인 거죠. 이런 구절을 그 초고의 후보로 놨다가 자기가 버린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런 걸 다시 우리가 참조하는 게 얼만큼 도움 될까? 예, 제 질문은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별로 유용하지 않다고 봐요. 정말 참조의 참조일 뿐이죠.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하이데거가 니체를 해석할 때 실제 출간된 책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숨어 있는 출판하지 않은 유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전제를 증명하는데도 되게 이렇게 막 궤변을 이렇게 늘어놓는데요. 하여튼 뭐 요서를 가지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설이고 궤변이라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와 있는 것보다. 그건 저는 딱그한 가지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하이데거가 니체가 책임지지 못하는 수많은 원고들, 그 노트들 중에 자기 입맛에 맞는 걸 뽑아가지고 그걸 니체의 진짜 사상이라고 우기려고 할 때, 그때에만 유용하다. 저는 그렇게 하이데거의 접근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접근하는 사람 한명더 있습니다. 바로 프로이트가 하는 방식도 그래요. 네가 진짜 한 말보다 네가 숨긴 말,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들어가거든요. 과연 그런 게 얼마나 유효하고 타당할까? 그런 어떤 비평의 방식 또는 읽기의 방식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아이가 되어야 할까? 여기 나오죠. 아이는 결백하고 망각이고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 최초의 운동, 신성한 긍정이다. 이 일곱 가지나 얘기를, 근거를 들어요. 사자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렇다, 형제들아. 창조의 놀이를 위해 신성한 긍정이 필요하다. 창조까지 하나 더 나옵니다.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욕망하고 세계를 잃어버린 자는 자신의 세계를 얻는다. 의지를 욕망한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욕망한다라는 말로 옮기는 게 좋다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자이넨 빌렌 빌 이렇게 있습니다. 정신은 이제 자신의 의지, 요거는 강조되어 있으나 원래 원문에 자신의 의지를 의지한다. 의지를 의지한다. 이게 귀로 들으면 전혀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욕망하고, 이거 뭔 뜻인지 알겠죠? 내가 하려는 그것이 그 중요합니다. 하려고 한다. 라는 거고요. 세계를 잃어버린 자는 자신의 세계를 얻는다. 이거 이때 이, 뭐이 표현이 여러 가지 가능하지만 해석이 세계를 잃어버렸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의무, 가치, 명령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이제 용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때부터 자기가 만들어낸 그 가치의 세계, 그것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뭐 구구절절 다른 해석을 그 붙일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 나는 너희에게 정신의 새 변신의 이름을 말했다. 이제 이게 하이센인데요, 원문은. 영어로 하자면 이제 name, call,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낙타, 사자, 아이라는 그 이름을 이제 붙여서 말해줬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고, 사자가 마침내 아이가 되었는지. 여기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그첫 문장에서는 그냥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르트. 여기는 이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르데. 마르트, 마르트. 자, 이제 우리가 해명해야 될건요 구절입니다. 제일 핵심적인 구절이죠. 그 플러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게 너무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고요. 니체 철학의 키워드를 열거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런 구절이죠. 여기서 그럼 뭘 말하고자 하느냐, 몇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게 끝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역사도 깊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 가지 정도, 한두 가지, 두개 정도의 참고 문헌을 좀 이렇게 갖고 와서 거기서 좀 실마리를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유 화면을 바꿨는데요. 여기서 이제 얘기는 복잡합니다. 근데 니체가 이제 비극의 탄생 그첫 저서죠. 이걸 출간하기 전에 이제 많은 노트, 그러니까 원고들을 남깁니다. 이제 그게 나중에 녹아 들어가서 이제 비극의 탄생을 1872년에 이제 출판하게 돼요. 근데 고대 초기 이제 철학자들 중에 제일 이제 먼저 꼽는 사람이 탈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다음 세대를 장식한 제자 겸 후배. 그러니까 이제 아낙시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는 제가 생각의 싸움이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철학의 탄생하고 관련해서. 그리고 저희 채널에도 이제 이 관련된 부분을 좀 짧게 정리해가지고 제가 동영상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이 아낙시만드로스의 사상은 본격적으로 어떤 문장 형태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최초의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탈레스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이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탈레스는 그야말로 한 구절씩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간접 인용 형태로.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아낙시만드로스의 작품은 그래도 몇 줄이 남아 있어요. 오케이? 그 점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이제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철학 문헌이 뭐다? 또는 어떤 문구가 뭐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바로 지금 소개하는 이 구절이 포함된 요보다 조금 긴 문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뒤 부분은 빼고 이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절에 대해서 니체도 그렇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비난한 하이데거도 그렇고 자기 나름의 해석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서양 최초의 철학, 어떤, 철학 문헌, 그래도 좀꽤 길이가 있는 책으로 남아있는 그런 문헌이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해석, 이거는 누구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가는 주제일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 뭐 동아시아권에서 저기 갑골문 막 이런 거 해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욕망, 이걸 자극하는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자, 여기 이제 뭐에 주목해 볼수 있겠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낙시만드로스가 생각한 밑에 적을게요. 아페이론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보통 무규정자, 어떤 규정이 부여되지 않은 어떤 존재다. 그렇게 부릅니다. 탈레스는 만물의 어떤 출발점은 물이다. 물, 워터, 물이라고 했는데 아낙시만드로스는 거기서 불 같은 거못 나온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 물, 불, 흙, 공기 이런 것들을 다 나오게끔 하는 어떤 근원. 거기에는 무규정자라는 게 있다. 아무런 규정, 특징, 성질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존재. 자, 그것입니다. 그것에서 모든 하늘과 하늘들 속의 세계들이 생겨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있는 것들의 생성이 있게 되고 다시 이것들에로 있는 것들이 소멸도 필연에 따라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그것이라고 부르는 무규정자로부터 모든 게 생겨나고 또 소멸하면 그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 안으로 뭐 우리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간다라고 할때 그런 표현 비슷하게 근데 흙이 아니라 어떤 규정도 없는 것인 겁니다. 근데 그 이유까지 이 아낙시만드로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세상 삼라만상입니다. 불의에 대한 벌과 배상을 시간의 질서에 따라 서로에게 지불하기 때문이다. 말이 어려운데요. 죄를 지어서 벌 받는다. 그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키워드예요. 아낙시만드로스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불의,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을 그리고 배상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대략 기원전 이 양반이 몇 세기죠? 기원전 6세기 그쯤일 거예요. 초기 아주 초기, 이제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이데거건, 니체건 해석을 합니다. 하이데거건 이걸 이제 더 사실은 받아들여요. 그럼 니체는 어떠하냐? 이런 거에, 아낙시만드로스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이제 에피소드를 비극의 탄생에서 언급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비극의 탄생 4절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인물에 대한 건 이제 다 생략하고 가보겠습니다. 미다스 왕이 오랫동안 숲속에서 디오니소스의 동반자인 현자 실레노스를 추적했으나 그를 잡지 못했다는 옛 전설이 있다. 실레노스가 마침내 왕의 수중에 들어갔을 때 왕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훌륭한 것은 무엇이냐고 그에게 묻는다. 그 마신은 미동도 없이 부동의 상태로 침묵한다. 그러다가 왕이 강요하자 마침내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문을 연다. 가련한 하루살이, 우연의 자식, 고통의 자식아. 자, 가련한 하루살이, 우연의 자식, 고통의 자식. 듣지 않는 게 내게 가장 복될 텐데, 왜 하필 내게 말하라고 강요하나? 듣지 않는 게 가장 좋대요. 자, 최상의 것은 내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태어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무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태어나지 않고, 아예 존재하지 않고, 그냥 무로 존재하는 거래요. 그러나, 그럼 이제 할수 없는 일이죠. 이미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내게 차선의 것은 당장 죽는 것이다. 이 흔히 실레노스의 지혜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해서 염세적인지 비관적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니체가 그럼 왜 이런 그 대목을 비극의 탄생에서 인용했느냐? 그건 이렇게 그토록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그에 가장 반대되는 것인 비극과 같은 최상의 어떤 긍정의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이걸 해명하겠다는 게 비극의 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인들의 어떤 세계관, 인생관 이걸 집약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아낙시만드로스의 세계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태초에 태어난 것부터가 죄고 잘못이고 그 갚느라고 온갖 고통과 그 괴로움과 온갖 저 사연들을 겪어야만 한 거다. 이게 이제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던 거죠. 자, 이제, 요런 배경으로 다시, 요런 배경을 갖고 다시 와보겠습니다. 자, 근데 당장 결백이란 말이 나와요. 이 결백이란 그 단어는 영어로 하면 innocent, 독일말로 unschu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도 보면은 운슐트 이제 슐트란 말에 부정을 나타내는 운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거예요. 인노센트 인노센트 라는 말은 이 무죄라는 뜻이 가장 강한데요. 이게 이제 성적으로, 뭐라 그러죠? 기독교에서, 가령, 예수가 탄생할 때, 이렇게, 무염시태, 이렇게 얘기할 때, 무염. 그러니까, 실제, 육체적인 관계 없이 태어났다. 이제 그런 걸 가리키죠. 순결한, 뭐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 뜻은 죄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이 슐트란 말이 바로, 죄 또는 부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맥락도 복잡하지만 그건 여기선 생략하고요. 그게 없답니다. 그래서 결백인 겁니다. 그저 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순진무구하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교 내부에서는 질문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도 유죄예요. 유죄. 니체의 이 선언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뭐 죄가 얼만큼 있느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최소한 굉장히 어떤 유럽의 당시 문명사, 이걸 놓고 보면, 여전히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앞에서 보셨던 그리스 전통 이거하고 좀 전에 제가 이제 언급한 말씀드린 그리스도교 전통, 이 서양의 양대 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전통 전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바로 이제 아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건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니까. 망각이고요. 이 망각은 의미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없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뒤에 이제 창백한 그 범인 얘기에 이제 언급될 테지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처벌할 때 죄를 지었다고 잘못을 했다고 처벌할 때 복수가 아니라면 그냥 저놈이 옛날에 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저놈 한테 이렇게 안갚음을 할 거야 라는 사실은 그건 별로 정당화되지 못하죠. 그런 복수심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 잘못했다고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어야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잊어버렸어. 아니면 아예 다 처음부터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다면 사실은 죄를 물을 수 없는 거죠.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백과 망각은 또 일맥상통하죠. 사실 가령 이 앞에 이 용의 비늘처럼 어떤 가치라는 게 여전히 나에게 기억되고 있다면 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기억되고 있다면 거기서 자유롭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잊었어요. 그러면 새롭게 뭔가를 하는 게, 즉 자신의 새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제 그런 다양한 맥락이 있고요. 새로운 시작이란 말과 바로 연결되죠. 새롭게 뭐가 시작되려면 과거가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 놀이라는 건 이게 기본적으로 노동하고 이제 대비되기도 하고요. 어떤 고역 이런 거하고 대비됩니다. 재미있어서 하는 어떤 행동. 만약에 놀이를 하는데 승패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겨야만 해. 일종의 도박이죠.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놀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앞에서도 내가 이 놀이를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냐? 혹시 무슨 놀이하는데 사기꾼, 사기 도박사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한번 서설에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거랑 연결해가지고 이 구절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잘 놀려면 어떠해야 할까? 일단 그게 승패를 넘어선 어떤 활동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 아까 제가 애니메이션, 아니마 아니무스 이런 용어들 썼는데요.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굴러가는 게 아니라 자기 내부의 동력에 의해서, 이제 동력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에 의해서 굴러간다. 이걸 뭐 자유 이렇게 부르기 좀 자유란 말이 너무 큰 용어라서요. 힘들긴 한데, 그렇게 부르기가 자유로운 존재, 자율적인 존재.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최초의 운동. 이게 이제 이런 그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나 최초의 운동 이런 표현들은 서로 연동되면서 되게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표현들이기도 해요. 가령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하고 이제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복잡하게 가지 말고요. 처음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남의 나한테 움직이게끔 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 나로부터 뭔가 움직임이 시작되는 그런 운동, 신성한 긍정. 이 긍정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아까 낙타가 보여줬던 긍정도 있어요. 모든 기존의 가치, 자, 그거 내가 긍정할 테다. 즉 짊어질 테다. 내가 그걸 따르리라. 이것도 긍정이에요. 근데 그런 긍정은
이 자라투스트라가 앞에서 했던 표현으로 치자면 작은 긍정인 거죠. 큰 긍정이 아닙니다. 자, 지금 자라투스트라가 원하는 건큰 긍정, 신성한 긍정이죠. 근데 여기 왜 굳이 신성한이란 말을 썼느냐? 아까 앞에서 신성한 부정하고 이제 대꾸를 이룬 겁니다. 이 긍정은 사실은 이런 종류의 여기 앞에 나온 이런 종류의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신적인 특성, 신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에요. 과거에 신에게 귀속됐던, 부여됐던 그런 성질들인데요. 이거를 지금 아이한테 부여하는 거죠. 자, 그런 종류의 긍정이고요. 그게 이제 창조의 놀이. 이것도 역시 창조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본다면, 이게 이제 처음으로 어떤 것이 만들어져야 하니까, 이제 그 창조라고 부르려면 그런 거여야 하니까. 앞에 이 모든 게 이제 하나는 아니고요. 전체를 약칭해서 신성한 긍정을 얘기한 거죠. 창조의 놀이를 위해 신성한 긍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뭔가를 하겠다. 왜? 그게 좋은 거고, 귀한 거고, 가치 있는 거고, 아름다운 거고, 등등등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정리해도 될것 같아요. 낙타, 잘 기존의 가치를 의무를 잘 짊어지는 따르는 존재에서 그거 안 하겠다. 난 뭔가 하여튼 내걸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낙타. 그리고 내 거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아이. 이렇게까지 이제 정신의 세 단계 또는 유형 새 변신의 이제 이름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그때 그는 얼룩소라 불리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다. 얼룩소 얘기는 한마디는 저기 해드려도 될것 같아요. 저기 주소 달아놨으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보시고요. 전에도 잠깐 그 어떤 분이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독일 말로 문테쿠라고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얼룩, 알록달록한 소, 암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붓다가 방랑 중에 방문했던 도시, 이 깔마 사달미야. 깔마 사달미야라는 말을 이 산스크리트어죠. 그냥 독일 말로 옮긴 거라고 그래요. 빨리어로는 깜마 수다맘 뭐 이렇게 부르나 봐요. 하여튼 여기서 이제 얼룩소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냐? 요거는 이제 문헌적인 출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유래했느냐 우리가 질문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니체가 당시에 접했던 문헌에서 요 붓다의 방랑하고 관련해서 요 도시라는 이름을 착안해서 그대로 가져다 썼다. 요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왜 이게 얼룩덜룩한 이런 표현을 썼지? 여기부터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루두루 잡탕이기 때문에 얼룩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해석은 전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 얼룩소란 마을을 이 도시를 자라투스트라가 좋아했다고 나와요. 마음에 들어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잡탕이라면 자라투스트라가 이 눈길도 안 줬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저것 가져다 모아놓은 그런 곳이다라는 의미로 얼룩이란 말을 쓴건 아니라고까지는 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행히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 안에 그 본문의 첫 번째 편, 새 변신 얘기를 함께 다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덕의 강자라고 이제 불리는 구절이 있는데, 그 절이 있는데요. 그절 얘기도 또 오해 살 만한 게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걸 잘 우리가 걸러가면서
읽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